남부 캘리포니아의 가을이 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장소가 줄리안입니다. LA에서는 운전으로 약 2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78번 국도로 가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라모나라는 시골풍 마을을 지나게 되는데 많은 식당들이 있는 곳이어서 아침이나 브런치를 즐기기에 좋습니다. 8번과 79번 도로가 만나는 산타 이사벨 마을에 두들리스라는 오래된 빵집이 있습니다. 이곳 빵집은 맛난 빵과 파이를 만들어 파는데요. 이곳에서 50년 이상 장사를 하면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밀과 약수로 빵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릇과 주방용품도 가져놓았네요. 저희는 바깥쪽 테이블에서 치즈와 과일 접시를 맛보았습니다. 고도 4200피트의 줄리안은 샌디에고 내륙에 있습니다. 시골풍의 캔디 스토어나 잡화점, 기념품점들이 있고 몇 개의 애플파이 식당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보는 맥도날드나 편의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작은 상점에서 보물찾기 하듯이 즐거운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줄리안 맥주집이라는 곳은 지역에서 나오는 세이지, 주니퍼, 과일, 꿀, 약초를 사용하여 수제 맥주를 만들어 팝니다. 그리고 호프도 자체 농장에서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피자를 비롯하여 각종 샐러드, 바베큐 등 컨트리 스타일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내에서 식사를 못하게 해서 전부 바깥쪽에서 옹기종기 모여 먹습니다만 불평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흑맥주를 한잔하면서 나른한 오후를 방문객들과 함께 지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이지만 엄마는 아이들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줄리아는 마을 자체로도 볼 것이 많지만 78번 도로를 통해 앉아보려고 주립공원으로 연결이 되고 79번 도로를 따라 쿠야마카 마운틴과 라구나 마운틴으로 연결이 됩니다. 도심지를 벗어나 하이킹을 하거나 목가적인 시골길 여행을 원한다면 줄리안이 안성맞춤입니다. 물론 그냥 애플파이를 맛보러 와도 좋은 곳입니다.